파이스타를 만들 건데, 스가비아의 피부로, 서스 스가비아 치킨,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파프리카 없어가지고 양파 많이 넣었어요. 오레가노, 파프리카, 휴민, 그리고 그 마늘가루, 이거는 칠리 파우더, 고춧가루, 소금, 그리고 후추. 파이타랑 그리고 치즈 케사디아 샐러리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폴레라고 살사인데 케사디아를 많이 먹어요. 아, but when it's made with the like, chicken thigh or chicken legs, it's much better. Really juicy. 오늘은 동네 마트에 발견. 이거는 바나나 프레스 만드는 바나나고요. 일반 바나나. 빵도 팔고요. 메시코는 치즈 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삭한 식빵이에요. 토스트랑 틀 없이 그냥 이렇게 담겨요. 미 페브리카. 바삭입니다. 많은데 아까 먹 한마디. 이거는 뭐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타마린도랑 칠레. 역시 이거는 까이따라고 약간 카라멜 비슷한. 아침에 마트 정보를 왔다가 바로 옆에 메누도 내장탕 같은 게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먹으러 갔어요. ¿Quieres más pata? Sí. Tengo una niñita, está más bueno.
pasta de la pasta, el pato de la pasta. La dejo con los huesitos y esto que es el libro. O hay pata, esta va deshuesada si gusta. Esto yo aquí la deshueso, de aquí para acá, o esto o esto. Son naturales, ¿de qué son? Provechito, bonito día, cuídate. Gracias.여러 가지 대장이 있는데 뭐가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향신료는 매운 살사. 코리아나 이즈 코멘치. 아, 코멘치네. 아, 뭐. 에, 담피코스. 에테스 메스. 피칸테. 아, 시. 무이 빈. 알레 프로베초. Gracias. Tastes something similar to like a Korean soup. 내장을 그렇게 많이 근데 익숙한 맛이에요. 이게 발, 이게 다 소. 아, 왜 그래? And then, it's it? 네, taste flower. 미 페버릿. 여기 발 부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콜라젠 이 공부할 것 같아요. But when I have cold or something, I'll make this. 목감기 걸렸었는데 목감기가 낫는 기분이에요. 물이. Esto es para ti, la parte de justo. 꽃줍니다. 주문하면. Las bridas. 이렇게 리스트를 주고요. 물건 잘 맞는지 확인해 가면서 호수에서 주문한 거 왔고 지금 아까 받아본 것처럼 코코넛 밀크랑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물로 준 코카콜라 카페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치킨 스탁 필수죠. 이거는 제가 멕시코 요리할 때 만들 양파랑 토마토랑 갈릭 들어가 있어서 따로 손질 안 해서 안 해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시지. 그리고 이거는 고수인데 멕시코에서는 이거의 6페소니 3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김종규 호스트에서는 주문하면 이렇게 꽃을 줘요. 샐러리는 멕시코에서 이렇게 거의 잘라서 윗부분 잘라서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가루랑 이거는 아몬드, 이거는 코코넛 파우더 같은 거 위에 뿌리는 거.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따로 안 돼 있어서 환경 친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Okay.
바나나도 익은 거랑 이렇게 안 익은 거 베르데 아니면 완전 익은 거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주문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먹는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주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호스트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 다진 소고기가 이게 얼마지? 이런 식으로 압축팩에 담아서 줘서 냉장고에 자리 차지 많이 안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빠이따 데포요. 약간 그 세로로 길게 잘라진 이미 손질이 된 닭가슴살이어서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르나 데포요. 신 이거는 닭 다리 부분인데 근데 껍질 벗긴 거. 이것도 다이어트용으로 좋겠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호스토가 약간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선한 것 같아요. 사과도 이제 온라인 주문하는 데가 체대라비도 있고 그리고 월마트도 있는데 근데 그런 데는 약간 이런 신선 식품이 약간 뭐라고 케바케? 좀 안 좋은 걸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장보러 갔으면은 앙골라스 그런 품질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괜찮게 품질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종류라든지 이런 고기 종류는 호스토에서 주문을 합니다.